안녕하세요. 고귀하시고 위대하신 시청자 여러분, 삐딱시성 홍간부장입니다. 오늘은 무과금투자 성장기 53주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일주일에 한 번씩 올리고 있습니다. 캐릭터 초반부터 지금까지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투사를 특별한 과금 없이 키우시려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52주차에 3회복의 문장을 제작을 했습니다. 사용해본 후기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사냥 지속력이 올라간 것을 확실히 눈에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자, 하지만 용의국던전 1층 5시간 사냥은 되지가 않았습니다. 용의국던전 1층 사냥 시간이 3시간 40분에서 4시간 정도 돌아갔습니다.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편하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투사 캐릭은 총사 캐릭과 같은 계정에 있다 보니까 컬렉션을 총사 덕분에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총사 캐리처럼 성과를 만들려고 노력을 해봐야 되겠죠. 자, 오늘 오리매 일기장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작에 가서 오리매 일기장을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성공을 할지. 색진이요, 영상 찍고 있습니다. 한반에 딱. 역시 우리 색진이 형은 저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자, 제작이 안 돼서 무관의 왕도 7강 도전은 다음으로 미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사냥터는 실현 던전, 몽환에서 용의 옥 던전 1층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번 차수서부터는 고대 정령의 무덤을 추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과금 요정 계정에 있는 부캐릭터가 고대 정령 무덤에서 축제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이아가 좀 많이 부족한 이 투사 계정에 축제를 또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제부터는 고대 정령 무덤에서 또 한번 사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주 정도 돌려보고 사냥 효율에 대한 이야기도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캐릭의 장비, 스탯, 컬렉션, 문양, 스킬 순서, 물약 개수 등을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비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무관의 망토가 7강이 안 되어 있는 게 조금 오게 튀긴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스냅퍼의 방어 반지는 3강까지는 또 나중에 도전을 해봐야 되겠죠. 자, 지금 3회복의 인장을 저번 차수에 만들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인형과 그리고 변신이 있습니다. 자, 스탯은 올 힘으로 찍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되어 있습니다. 자, 변신 컬렉션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법 인형 컬렉션도 봐야 되겠죠. 자, 아이템 컬렉션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양 컬렉션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킬 순서는 다음처럼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는 물약 개수입니다. 다음 차수에도 좋은 모습으로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